특히 부동산 문제 제가 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뭐 다주택, 다주택자 뭐 과세 뭐 늘리겠다, 종부세 강화하겠다. 이렇게 자꾸 민주당이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도 자꾸 세금을 올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역할이 가요.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제가 보면 한마디로 세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도 아, 집세채 이상 있는 사람들만 이번에 종부세랑 다주택자 보유세가 늘어난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쉽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종부세 막 보유세 이렇게 하면 내가 집도 없고 그렇지만 집 있는 건물주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여론이 형성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은 단일 메시지로 가야 된다. 이 부동산 정책이야만큼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들었어도 이해가 쉽고 아, 나랑 해당 없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어려워요. 종부세. 뭐 1가구 뭐첫 번째 주택은 뭐 감면, 두 번째부터는 뭐 어려워요. 이러면 안 돼요. 직접 제가 한번 집을 사보거나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 게 누구나 재산을 사고 나면 집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올랐던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간다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사는 집도 그 서민주택, 일반주택이라고 얘기하는 25평에서 33평형 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이 바뀌는 것들은 정말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급등한 아파트 말고 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랐던 아파트들조차도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걸 섞어서 한자어 섞어서 다주택자 발음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놓던 거를 집어넣다 보면 나도 해당되나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돈 벌어서 조금 더큰걸 가져가게 되면 미리 걱정을 사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나 경제통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 전달이 지금 혼재돼 있고 각 의원들이 잘 너무 예. 모르면서 막이 던져요.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위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복잡할 것이고 무엇보다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으로 무조건 때려잡겠다라는 식의 나가는 게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해가 될수 있게끔 끌고 가는 설명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쪽에서는 미디어 활용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가장 이 부동산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이 봤을 때 집이 너무 한 사람에게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국가가 세금을 물리겠다. 그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오르니까 그거를 때려잡겠다.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적당하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오를 때까지 올라있던 집값을 한 방에 떨어뜨리겠다는 자체가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시지는 간략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쉬워야 돼요. 뭐 종부세 추가 인상 법안을 검토하겠다.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대폭을 늘리겠다. 일반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채면 세 채, 네 채면 네 채. 집값에 가격에 상관없이 뭐 1주택자에게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 찬반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 비싼 집에 사니까 뭐 알짜 한 채? 근데 막상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굳이 집을 세채 이상 소유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요. 여기 강남에 있는 집도 그렇고요. 그 흔히들 커뮤니티에서 왜곡되는 여론을 막으려고 쓰는 게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67세에 남아 계시는 퇴직한 후에 수입이 별로 없이 갖고 있는 재산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100만 원더 나와서 놀랬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려면
아이고 100만 원도 안 쓰면 놀랬겠네라고 하는데 그 집값이 한 35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뭐 그쯤 가지고라고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빼놓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로 뭐 목동에 무슨 아파트를 샀던 아무개 씨, 전세를 받았던 아무개 씨 이자가 어떻다든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국을 뭉뚱그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수도권 외에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데 나는 다른 지역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흔히 나오는 문제가 강남에 한 채 갖고 있는 것과 지역에 세 채 갖고 있는 것, 채수로만 따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똑같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처분할 때도 지역에 내려가서 언제 고향 가서 살 집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평수가 작다든가 서울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논란거리는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지만 이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왜곡되고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견을 저도 좀 전달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자 이 집이라는 거는 정치 성향과 다르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을 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서울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유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강남이나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저는 서울과 지방의 보유세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지방의 아파트를 뭐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가격 차이에서 보유세가 똑같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야 된다. 그 대신 메시지는 간략해야 된다. 세 채면 세 채. 공시지가 20억이면 20억. 이런 식으로 딱 해줘야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나는 20억 집 안 돼. 어? 나는 왜 그러면 두 채는 있을 수 있어요. 막 한 사람은 뭐 지방 출장 다니라고 조그만 소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서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 나는 집이 두 채니까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집은 20억 이상에 나가지 않으니까 보유세를 안 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간단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부동산 때려잡는다 이런 사람은 괜히 집 안 가진 사람한테까지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라고 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그날부터 나오는 게 부동산 때려잡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나오는 명쾌한 메시지를 못 내게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힘이 없어서였고 국회가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로 명확한 타겟을 노려서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그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 차이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 그 책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돈 있고 집 있는 분들이 그걸 막았었어요. 이제 풀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참 뭐 핀셋 규제다 그렇게 하면서 투기꾼들은 이미 떠난 다음에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제한한다 이런 불만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공급 뭐 매년 뭐 100만 호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는 과거에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죠. 가장 그게 이유는 뭐냐면요, 청약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청약 제도 손봐야 됩니다. 청약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고 너무 청년들에게 뭐 20, 30대를 위주로 집을 공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20, 30대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50,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는 사람부터 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뭐 20, 30대 물론 중요하죠, 여론. 그러나 저는 무조건 청년, 뭐 생애 최초 이런 말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집 없는 게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개념은 60대, 50대, 40대, 30대 할 것 없이 고르게 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 어떤 특정한 세대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리고 청년의 개념도 20대에서 39세라고 하는데 그럼 40세랑 41세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요즘 여기저기서 40이 넘어도 사실 청년인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청년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나이를 아예 자식들 키우는 바람에 아직도 집을 장만 못한 그런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서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앞으로 청년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메시지를 간략하게 던져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가만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 몰라요. 내가 보면 진짜 서민들의 삶을 몰라요. 큰 정책으로 큰이 어떻게 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고 선거꾼들이 껴있고 이런 것보다 지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택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정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집을 사보려고 하거나 좀 늘렸을 때 겪었던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 달이 거치다 보면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자는 정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그렇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최초의 정신과 위하는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늘공들한테 넘어가다 보면 원래 정책하고 비슷하게 나가게 됩니다. 기존과 충돌이 있어도 상관없고 전체 시장 보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하겠다는 게 강남 지역에 집값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하겠다. 수도권으로 퍼지면 그쪽을 잡기 위해서 하겠다. 쫓아가다 보면 이미 오른 만큼이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르고 나면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게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도 다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제대로 알고 세워야 될 텐데 이 모든 정책에 100%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면 그것만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긴 해요. 제가 이 청약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건 뭐냐면 현재 청약 제도는 1순위를 받은 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많이 줍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청약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죠. 중간에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것마저도 해지하고 그 돈을 찾아 써서 다시 그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약 제도를 진짜 손봐야 되는 건 뭐냐. 나이가 50, 60을 먹었어도 본인이 앞으로 집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먼저 청약 가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통장 가입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통장 가입 기간은 돈 있는 사람은 넣어놓고 그냥 썩히면 매년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하는 서민들이 정말로 50세 중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순위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집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거 몰라요. 관심이 없죠. 그냥 청약 통장 오랫동안 가입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 이면에는 과거에 집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청약에 목숨 걸고 50평생 아이들만 키우면서 없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집 한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생애 최초로 임대 아파트지만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줘야죠. 저는 이 청약 제도 1순위 이거부터 손봐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불만이 없는 정책이라는 건 모두가 불만이 없어야 돼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한쪽에서는 물론 개혁 정책이라는 것은 한쪽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겠죠. 과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 청약 정책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수요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동산 시장 때려잡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임대 공급이 제대로 공급은 맨날 해요. 100만 호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매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믿기지 거예요. 않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입차, 그것도 벤츠 제일 큰 것들, 뭐 이런 차들이 들어와 있고 몰라 뭐 이래가면서 사는, 정말 이해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것들, 부동산에서 분명히 차명거래가 안 되는데도 자식이나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 보면 허점 있는 것들도 막아내는 목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약제도 손봐야 된다.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무슨 20대, 30대 뭐 우선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1순위가 안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죠. 젊었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라도 살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들인데 그분들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를 주고 그분들에게 가점을 더 줘서 왜 그러냐면 결혼 안 한 20, 30대가 많아요. 그 결혼 안 한 20, 30대를 누가 지금 용돈 주고 보살피냐면요. 50, 60대의 부모들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 이런 건 반드시 정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핀셋만 규제하지 말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급도 신경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